주면 줘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드실까요? 500원 다음에 드세요. 네, 아, 다음에 드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그 저희한테 어떤 마음을 내주셨나요? 아, 제가 원래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무작정 이렇게 창업을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지하철역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역 앞으로 나갔는데 반응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진심이 반드시 통하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재료를 준비해야 돼서 이 모자를 항상 씁니다. 사실 제가 더 좀 큰 목소리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애기가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에는 최대한 좀 조용하게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이 새벽 4시 반인데 네, 이렇게까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세요? 네, 제가 실질적으로 사실 지하철역에서 판매 시작 시간은 한 6시 반 정도 돼요. 그래도 한 최소 1시간 반, 2시간 전에는 일어나야지 손님들이 출근길에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할 때 네. 어떤 생각하세요? 지금은 제가 지금 지하철 앞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 가게도 좀 얻고 싶다? 제가 지하철에서 판매한 지 사실 1년 반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꿈 때문에 또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좀 와이프를 깨워야 돼요. 왜요? 아, 이제 밥을 비벼야 되거든요. 밥 아, 혼자 비벼서.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원래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3시 반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내가 피곤해서 뭐 이런 것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타이트하게 김밥을 말아서 가져가야지 손님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김밥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세팅만 해놓고 안에 깨우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말아요. 깨웠습니다. 됐어? 여기서 역할이 밥 집어주는 거랑 햄이랑 집어주는 건가요? 혼자 하기에는 좀 동선이 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이런 재료들을 놔주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하루에 몇 줄 정도 싸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50줄로 맞춰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완판되었을 때는 그럼 매출이 얼마인가요? 12만 5천 원이거든요, 50줄이. 처음에는 지하철역 자리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김밥을 판매해서 다른 상점에 피해를 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점이 없는 곳을 찾기 위해서 지하철역 막 수십 군데는 진짜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장님, 네. 이건 뭐예요?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많은 경험도 쌓았고 노하우도 쌓으면서 이제는 좀 창업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김밥집 오픈한다고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한 대씩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출근길이라서 손님들이 되게 바쁘게 지나가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미리 봉투에다가 한 줄씩은 다 담아놓습니다.
문만 줘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드실까요? 500원 다음에 주세요. 네, 아, 다음에 주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젓가락 드릴까요? 네. 방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 지금은 조금 전에 손님이 500원을 덜 내고 가셨는데, 여기서는 항상 보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그냥 믿고 다음에 주실 거 믿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하고 실제로 다 주시고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다 단골이신가 봐요. 대부분 좀 단골이세요. 그래서 드셨던 분들은 좀 자주 드시고. 그러면 어떤 걸로 드릴까요? 계란. 계란으로 하나 드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네. 계란집밥. 네. 세 개요. 계란 세 개 드릴까요? 네. 네. 촬영하시네. 네. 네. 얼굴 안 나오면 괜찮아요. 네네. 뭐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저기. 이렇게 지하철 앞에 장사하시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여기 지금 파는 데도 없는데 아침 일찍 김밥 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이 1시간에 상행선 4개 정도? 그 정도 있어요. 하행선 4개 그럼 총 8개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손님 안 오실 때는 솔직히 말하면 걱정은 좀 돼요. 왜냐면은 저는 9시 10분까지 못 팔면은 다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선생님, 그 오픈하시는 가게가 네. 김밥만 있네요? 메뉴가? 네, 김밥만 있어요. 사실 매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6.5평이라서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테이블도 한 4석? 4석 정도. 테이블이 4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좌석이 4개고요. 또 너무 좁다 보니까 다양한 메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김밥으로만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나눠주신 거예요? 아, 제가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전 재산을 지금 가게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진짜 간절해서 제가 지금 역 앞에서 김밥도 판매하면서 전단지도 같이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밥도 오픈하셨어요. 김밥도 오픈해서 전단지 하나 받아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뒤에 가게 오픈하시잖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사실 기분이 좋고 설레는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투자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한테 있는 거의 모든 돈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되게 앞섭니다. 그리고 저기 별내 고등학교 쪽에 다음 주에 오픈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 외웠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브라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고생하세요. 네. 네. 저희 다음 주에 김밥집 오픈해서요. 이거 네. 전단지 하나 드릴게요. 네, 어디다 해? 저희 별내 고등학교 쪽에. 아,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사실 좀 아내한테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내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고민하고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고 전혀 이해도 납득도 안 될 수 있는데 너라면 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지하철역 앞에 있을 수 있었던 원동력도 아내고 그리고 또 아이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 사랑하는 또 우리 아내에게 진짜 이제 창업 시작하니까 저 평생 꼭 호강시켜 주겠다고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조영아.